제나 반갑습니다. 응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응원단장 출발했습니다. 출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 한 포장마차 앞인데요. 여러분들 아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메인 거리에 비해서 손님이 많이 좀 안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저기 있는 사장님을 응원하는 의미로 제가 오늘 손님들 쭉쭉 모아서 한번 저 가게 매출 한번 쭉쭉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사장님께는 저의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응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. 출발했습니다. 출발! 자, 안녕하세요. 아유, 날씨가 많이 춥네요. 아이고. 선생님, 정말 그 수고 많으신데요. 제가 참고로 응원 단장입니다. 선생님 힘내시라고 제가 응원의 메시지 화이팅!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밖에 손님들 제가 많이 끌어당기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항상 힘내시고요. 파이팅입니다. 자, 다들 저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오예 워우워. 다들 떡볶이 드시러 오세요. 좋습니다. 오뎅, 떡볶이, 튀김 모두 다 드시러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혹시 어디 가시나요? 오, 좋습니다. 여기 앉혀가지고 드시고요. 좋습니다. 아, 자, 다들 혹시 떡볶이 뭐 순대 안 드시나요? 밥 먹었어요. 아, 식사하셨나요? 알겠습니다. 다음에 기회 되시면 꼭 오시고요. 우리 또 소상공인 많이 들었습니다. 어, 어디 가시나요? 실례지만 광길인데 떡볶이 드세요. 좋습니다. 아, 떡볶이, 순대, 붕어빵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. 여기 뭐예요? 지금 보시면요, 야, 닭꼬치, 뭐 토스트, 소떡, 오뎅 전부 다 있습니다. 뭐? 드시고 가세요. 혹시 어디 가세요? 실례지만 네? 어디 가세요? 집에 가는데. 집에 가시나요? 네. 집에 가지 마시고 요거 좀 드시는 거 어떨까요? 떡볶이 맛있겠다! 그다음에... 와! 어허, 좋습니다! 반갑습니다! 여러분들 떡볶이! 야, 반갑습니다! 야, 드시고 가세요! 네. 맛있죠? 와. 기가 막히죠? 사실 손님 안 드시나요? 자, 드시고 가시고요! 좋습니다! 저 어디 가세요? 떡볶이 순대 안 드시나요? 드시고 가시고요! 아니, 지금 뭐하는 사람이요? 응원단장입니다! 와, 멋있네! 자, 좋습니다! 사장님 아드님이야? 아드님 아닌데요. 우리 상님 힘내시라고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떡볶이 순대 안 드시나요, 상님? 예, 좀 드시고 가세요. 좋습니다. 다들 어서 오세요. 대한민국 최고의 떡볶이 오뎅 맛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떡볶이 오뎅 안 드시나요? 괜찮으세요? 좀 드시고 가세요. 네, 다음에 먹어요. 예, 다음에 꼭 드시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커피 드시고 계신 우리 또 형님 누님, 혹시 떡볶이 오뎅 안 드시나요? 예, 괜찮으시면 좀 드셔보시고 한번. 예,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다음에 꼭 기회되시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커플분들 좋습니다. 떡볶이 오뎅 혹시 안 드시나요?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다음에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떡볶이 오뎅 떡볶이 오뎅 순대 떡볶이 붕어빵 떡볶이 소떡소떡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이거 드세요. 아저씨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일 하시네. 고맙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국물까지 같이. 여러분들께 또 추운 날씨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또 사장님 또 항상 파이팅 하시라고 제가 우리 사장님 지금 파이팅 한번 괜찮으신가요? 네네. 다 같이 사장님 힘내세요. 같이 한번. 자, 하나 둘 셋. 사장님 힘내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. 다들 힘내세요. 야, 춤춰. 좋았어.